맞다. 네, 치마가 슬프한 게 아니었어. 선생님은 이런 것도 아니지, 아니야? 어렵네. 근데 이러면 안 될 것 같다. 네, 한 번. 여기 그냥 깨끗한 것으로 왔는데 그럼 너무 밋밋하지. 그래서 대부분 뭘 잡거나 어반자나 좀 이렇게 볼륨감 좀 있게 그렇게 대부분 디테일이 있는 게 두 번째 어반자 말고 실크로 그냥 이렇게 약간 가벼운 느낌에 심플한 게 어울리는 건 어떤 소재예요? 그러시면 두께감 있으시죠.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잠시가 근데 그건 신부님하고 좀 엇말랐어요. 아, 너무 이렇게 떨어지는가요? 그렇죠. 예, 광택이 있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드레스라고 생각하는 네, 그런 그렇죠. 전형적인 네. 이렇게 그런 느낌. 네. 좀 화사하게 가실 거면 첫째는 한 번만 있지. 친구들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은 있으실 거예요. 화려한데? 한번 볼까요? 그래도 멀리서 인형으로? 네. 멀리서 보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아. 네, 뭐, 바꿔서 하실 수는 있는데, 그러면 너무 느낌이 안 살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뭐랄까, 원피스 같은 느낌? 어떠세요? 네, 좀 아까 이제 걸려 스커트가 좀 굉장히 높은 중인데 이거 있지 어렵네. 지금 약간 화사하고 화려한 거랑 좀 심플한 느낌은 살짝 갈등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는 어느 정도 선생님이 나이는 잡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세 번째 거는 스타일이 뭔가요? 저는 세 번째 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 신부님 좀 보셔서 세 번째 네, 네, 한번 보시고 그럼 우리 세팅 그 한 거 보여드리고 한 2, 3, 4 원단 소재 조금 두께감 있고 그냥 광택감 있는 소재 네, 한번 묶어봐요. 어, 네, 그러고서 네, 네. 한번 보세요. 네, 그리고 총체적으로 가장, 비교를 네, 그게 이제 네. 스커트죠. 아무 디테일 없고 원단 느낌이 좀 차이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여기 이 친구가 입은 거는 그거예요? 이 개그맨이었잖아. 네. 아 그거는 머메이드. 머메이드. 언니 머메이드에 애써 없이 그냥 이렇게 그런 소재로 입어 가셨어? 싫어하지 머메이드. 아, 네. 네. 다른 쪽에 있잖아요. 머메이드.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 어떠세요 이거는? 입혀봐드릴까요? 아, 이것도 괜찮은데 보세요. 깔끔한 느낌이라서 베일만 그렇게 웅장하게 쓰셔도 약간 바이어스 베일 써도 돼요. 네.